안녕하세요. 라균환 뉴스입니다. 2031년 11월 15일 오늘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일회용품 사용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요. 라균락 그린메이트의 제로웨이스 챌린지로 확 달라진 거리의 모습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안효주 기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효주 기자. 네, 지금 여기는 구리시장 입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다회용기를 들고 지나다니는 모습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회용기를 들고 다니며 떡볶이를 비롯한 음식을 구매하는 모습이 시장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도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상인 듯 음식을 담아주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떡볶이를 구매하신 손님과 한번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짧게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네. 과거에 비해 많은 분들이 장을 볼때 다회용기를 갖고 다니는데요. 혹시 이 변화를 실감하고 계신지, 또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비닐봉지에다가 음식을 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용기를 가지고 다니시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 다회용기를 가지고 다니는 현상에 동참하게 된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사실 상인분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싫어하실까 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요즘에는 이렇게 용기를 안 가지고 다니는 일상이 더 어색하다 보니까 네, 저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일상이 된 다회용기. 이 모습 이대로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효주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활약 중인 그린메이트 정지민님을 만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민님.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째 라균락 그린메이트로 활동 중인 정지민입니다. 아,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다회용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계기로 라균락 그린메이트를 함께 해주시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라겐라 그린메이트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한 달, 두달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환경 변화에 대한 이런 꾸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제로웨이스 실전을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대단하다 생각되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용기 내 챌린지라고 하면서 다회용기와 진짜 용기를 같이 낸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실천하는 사람을 보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변하게 되었을까?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나 하나 바꾼다고 세상이 바뀔까라고 라는 생각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다회용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실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락앤락 그린메이트 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환경 변화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좀더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10년이라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빨리 바뀐 것 같아서 저도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환경을 생각하는 멋진 움직임,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락앤락 뉴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